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7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 A, B로 시작했네요. 보스 A, 택시, 그리고 and B. 자, 버스 운전사들은, 자, 주어 복수죠. use 복수 동사. 자, 사용하는 데 part of their brain. 자, 그들의 두뇌 부분을, 두뇌. 자, cold가 과거분사죠. 앞에 나오는 두뇌 수식해주는데, 자, 뭐뭐라고 불리는. 자, hippocampus, 해마라고 불리는 애를. 자, to navigate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입니다. 자, navigate는 항해하다 뜻인데, 여기서는 길 찾기 위하여 경로. 자, 그들의 경로의 길을 찾기 위하여. 자, that은 앞에 나오는 이러한 경로 찾기는 can sometimes 삽입절이고요. 자, 조동사 can be pp로 썼죠. 자, can be complicated. 자, 매우 복잡해질 수가 있다. 복잡. 힘들 수가 있다는 가끔씩. 자, who would you guess? 그럼 너가 생각하기에 의문문이죠, 일단. 자, has the larger hippocampus. 누가 더 큰 해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 택시 드라이버니 or 버스 드라이버니? 자, 일단 질문으로 시작했으니까 답으로 나와야 되죠. 우리 뒤에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띠딩.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자, 대부분의 버스 드라이버들은 따르는데, 자, 대조 나왔죠. 대조 나왔으니까 여기서 버스니까 앞에로 누가 나와요? 택시부터 설명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자, 택시. 자, same 루트를. 자, 같은 루트니까 택시는 다양한 루트를 일단 나오겠죠, 앞에. 일단 제끼고요, 얘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보겠습니다. 기네, 이거. 자, 두뇌는 변하는데 like this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뭔 식으로 이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설명도 안 했는데. 자, 더 기초인데 for being seeing improvement. 뭐 보면서 개선된대요. 일단 제끼고요. 답 나왔다. The answer is 아까 질문으로 시작했죠. 자, ask and answ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정답은 정답. 자, is a taxi driver다. 땅따랑 이겠죠. 자, this is because. 자, 이것은 왜냐면. 야, 이것도 해석 잘해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렇게 해석하면 망했어요, 우리. 해마가 큰. 해마 다다 큰 아니고 해마가 큰 것은 왜냐하면은 택시 운전사들이 need to 동사 원형이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take new route, take new to예요. 그러면 새로운 경로를 취하다 뜻이죠. 가야 되는데 quite는 여기서는 꽤란 뜻이죠. 꽤 자주. 자, 그 다음. 자, to do this. 자, to do this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일단 부사용법이고요. 자,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새로운 경로를 찾기 위해. 자, 끊어주시고 이렇게 해석이 깔끔하게 되죠. 자, day는 택시 라고 가겠습니다. 그들 절대 하지 마세요. 택시는 사용하는데 택시 기사의 해마를 intensively 하게 뭐예요? use예요. 사실상 동사인 use 수식해주는 부사입니다. 강하게. 자, 강하게. 아, 너 강하게 좀 이상한데 맞죠? intensively 격렬하게. 강하게. 많이. 많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자, to memorize도 또 to 부정사 부사죠. memory, memorize 동사로 기억 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루트 길들을. 그래서 all kinds 여러 개니까 루트에 s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to 생략구조죠. 또 to 부정사의 동사 원형을 썼어요. 그래서 자, to 부사의 목적으로 1번의 동사 원형 기억하기 위하여 또 to 생략구조. 자, figure out 하기 위하여 알아내기 위하여. 그래서 부사 목적 두 개 주의하시고. 자, figure out은 알아내다. 자, 뭐를 더 최상급으로 썼죠? 가장 빠른 길인데 어떤 길? to reach 해주는. 이번엔 to 부정사 또 형용사용법이죠. 도달하는데 그들의 destination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 그럼 방금 전에는 택시 드라이버 했었죠. 아까 전에 단기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뚜두두두두두두 바로 in contrast로 가겠죠. 자, 왜? 지금 택시랑 운전사 대조해야 되니까. 자, 대조적으로 대조적
아유 고마워. 자 대조적으로 most 복수명사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버스 드라이버들은 따르는데 자 복수 복수 동사 the same route. 자 여기서도 빈칸 내기 일치 불일치 문제 혹은 틀린 단어 고르기 문제 낼 수 있겠죠. 택시 기사는 다른 다양한 얘들은 같은 루트로 가요. 버스 정해져 있죠 노선이. 자 everyday 매일 therefore 그러므로 저 빈칸 접속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do not stimulate 자극 하지 않는다. 그들의 한 말을 as much 그만큼 많이. 자 over은 지나다의 뜻이었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 택시 운전사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주어이면서 명사 형태죠. 운전사의 role 역할 역할은 자 triggers 트리거스는 뭐냐면 자극 자극이라고 해가지고 촉발해야겠다. 촉발시킨다. 자 growth를 자 of the neuron and synapses의 성장을 촉발시키는데 neuron 그리고 synapse 이건 안 들어가고 synapse 신경세포 신경 쪽이에요. 자 in the hippocampus 해머에 자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또 여기서 별표하는 치시고 자 여기서는 resulting에 ing가 들어간 게 중요한데 누가? 여기에 아 이거 써질라나 이러한 자극이 자 이러한 자극이 라는 있죠 이러한 자극이 이러한 자극이 그냥 쓰면 안 되겠다. 택시기사의 이러한 자극이 생략구조예요. 자 리절팅 결과가 되면서 자 앞에 나왔던 행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인과관계의 능동의 뜻으로 봐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택시기사가 자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질이 결과가 되는데 자 리절팅 뭐가 자 증가되어진 또 과거분사였었죠. 자 이츠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냐면 이츠는 해마의 증가되어진 과거분사 BP 사이즈의 결과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고수도 많이 치면 침이 안 걸린다는 말이 뭐 똑같은 거죠. 자극을 받으니까 싸스 이렇게 하면서 묻죠. 자 brains like this 자 두뇌인데 like this는 전치사죠. 자 brain changes 아 뭐 정신이 나갔네요. 자 두뇌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들은 자 are the basis 기본 이 티몬이 되면 안 돼요. 기본이 되죠. 근본이 된다. 자 근본이 되는데 for 뭐에 저치사지 명사 썼죠. 동명사 자 singing improvement 개선을 보는 것에 자 in 어디에서 mental performance 정신 수행 정신적인 수행이 있어서 so 그래서 if you put away your satellite navigation system 만약에 put away 치우다 최고다 하는 거 치우다죠. 치우다 자 만약에 치운다면 너의 인공위성 항해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 항해 시스템을 아 내비죠 내비 그냥 한마디로 인공위성 내비를 자 그리고 레귤럴리 또 부사예요. 레귤럴리하게 유지한다면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면 너의 메모리를 자 인스텟 뭐 대신에 또 빈칸 넣기 나왔죠 아까 하나 둘 세 개 나와요 지금 대신에 너를 사용한다면 끊어주시고 너는 may end up with 그러면 결국 끝난다 철구 끝났다 아이고 욕만 했었더니 큰일 났다 이제 자 결국 끝나게 되는데 휴휴 자 large 그래서 또 빈칸 넣게 낼 수 있어 저기 자 그럼 자극받으면 커지지 smaller 이따위 해놓고 틀린 단어 골라라 낚이면 안 되겠죠 뭐 말도 안 되지만 자 더 큰 해마를 가지게 되고 자 perhaps는 아마도 그냥 삽입절이야 아마도 자 better memory 더 나은도 뭐 말도 안 되지만 설마 낼까 싶어서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자 여기까지 자 요거는 계속 놔둘까? 에이, 모르겠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분야의 제목이 해마! 우리 찾았죠? 요게 자극을 받으면 점점 커지는데 누가? 택시기사가 왜? 이것저것 머리를 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의 자극을 통한 두뇌 성장과 기억 유지.